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모세가 호렙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주고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 호렙산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아주 그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알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호렙산 아래에 모으셨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세와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10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세와 말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십계명이라는 그 어떤 율법을 준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또한 그 자녀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치도록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왜 그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셨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또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 우리에겐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히 있다라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자,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계시록 1장에도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이 말씀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그냥 나라구나, 어떤 족속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구약의 그 율법에서 성막을 가지고 살펴볼 때 열두 지파 중에서 네 지파 하나만 택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했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게 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우리로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세워서 예배 하나님과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하나님에 속했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자는 구별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이 그들을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하여진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의 관계가 세워질 때에 이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관계가 맺어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경외함을 배우고 그 경외함을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계속 가르쳐 주어야 할 것과 그 제사장 나라가 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이 된 자들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예배를 해야 하는 삶.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경외함이 바로 율법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바로 알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모세에게 이것을 줄 때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다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대화하면서 모세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모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그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죠. 그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말을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말하죠. 주님이 이 땅에 볼 수 있는 현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모세에게 준 율법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경외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내가 이 모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알게 하고 너희를 경외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면 정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요 그냥 죽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어떤 심벌로 기독교의 심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율례와 법도입니다. 율법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소용되어지는 예법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율례와 법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며 그 자녀들에게 세세손손이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이 돌판에 쓰여진 그 법도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쓴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십계명을 주고 그 율례와 법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센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서 보니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그 돌판에 썼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을 새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육적인 어떤 관계성을 맺는 하나님과 백성인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의 예표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보니 이것은 육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마음판 안에 새겨지시고 우리의 생각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율례와 법도가 완전히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자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입으로 주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요 오늘 성령의 정말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심령이 되어진 자가 제사장 나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가 바로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림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라면 모든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셨던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영으로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게끔 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법을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가 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경외한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15절, 16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율례와 법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주님을 주로 삼았다면 이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어떤 십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바로 이 율법의 십계명을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지는 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주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에 우리 심령은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어떤 행위로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해 거룩해지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 때에 나는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이유가 하늘의 영원한 그 나라,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전진해서 나아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준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있다면 너의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너희는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어떤 자요? 그 소망, 그 가나안 땅,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가진 자로 진군하는 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진군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 정복한 기간이 45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를 살지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무엇을 하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 소망인 가나안 땅, 천국을 정복하는 삶이에요. 내 심령에 천국이 충만해야 되어지고 내 환경에 천국이 충만해져야 되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 시간이 450년이 exactly 내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휴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는 거예요. 그 정하신 때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이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의 삶,
무사람이 알고 이끌 정도로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도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어지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늘 내게서 나타날 만큼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느냐. 무사람이 나에게 물을 때에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 전쟁의 삶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겠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이것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셨다는 거. 아멘.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겼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그럼 현재도 완료. 완전히 완료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여러분 믿고 나가시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아무리 험산줄령과 같은 것이 있고 깊은 정말 바다 같은 것이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기도하시고 물리치시면 그것들은 그냥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 말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앞에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어리 하려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산이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다로 던져져 하면 이 바다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너희는 너희 세계로 돌아가 그리고 무적행으로 떨어져라 하면 그냥 떨어질 것이 그들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에 당한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그냥 율법으로 주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려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이제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알 수 있어야죠. 그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함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니 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광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프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길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땅을 차지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외함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하신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우상들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는 그것에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라고 봐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 이르게까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 육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 복이 그들을 통해서 또 천대까지 계속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450년 동안의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세상에서 취해 나와야 돼요. 건져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정말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내 안에 내 마음 신비에 이걸 새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